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아따, 오늘 마트 갔는데 배추 가격 보고 깜짝 놀랬거든요. 세상에, 한 통에 2만 원이나 하길래 그냥 집에 가자 하고 나오는데 이 가지 3개가 한 묶음 해갖고 천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사와버렸습니다. 가지의 좋은 점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아실 겁니다. 시력보호, 노화방지, 항암작용에 탁월하죠. 그럼 가지 볶음 쫄깃한 식감으로 맛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지 3개 준비했는데요, 깨끗이 씻은 겁니다. 450g입니다 끝에는 잘라내고요, 이쪽 끝에도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지를 이렇게 반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가지를 나눴으면요, 엎어갖고 이제 어슷썰기로 썰어주는데요, 약간 두껍다 싶게 썰어주세요. 그래야지 쫄깃한 식감이 있습니다. 이 정도 두께로 썰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썰었으면요, 믹싱볼에 담아줍니다. 물 3스푼 정도 하고요, 천일염 깎아서 한 스푼입니다. 이렇게 물에다 넣고 소금을 약간만 녹여주세요. 그냥 소금을 뿌려갖고 녹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하게 되면은 가지가 쉽게 절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뿌려주세요. 그 다음에 꿀팁 한 가지 들어갑니다. 물엿 2스푼으로 절일 겁니다. 딱 2스푼만 넣고요, 섞어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절이면은요, 가지에 머금고 있는 수분이요 쫙 빠져봅니다. 그러면은 가지가 쫄깃쫄깃해집니다. 이걸 얼마 정도 절이냐면요, 딱 20분만 절이면은 되거든요. 중간에 한번 뒤집어 줘야 됩니다. 양파 반개 사용합니다. 양파는 굵직굵직하게 썰어주면 됩니다. 팬에 넣어줍니다. 마늘 6개 사용합니다. 마늘은 칼로 꾹 눌러서 다져줄 겁니다. 이렇게 모아갖고 잘잘하게 다져줍니다. 또 한번 모아서요, 또 다져줍니다. 이 정도만 다져주면 됩니다. 팬에 넣어줍니다. 청양고추 1개 사용합니다. 청양고추가 들어가면 또 칼칼하죠. 잘잘하게 썰어주세요. 청양고추도 같이 넣어갖고 이제 볶아줄 겁니다. 파프리카 빨간 거 반 개 사용합니다. 반으로 나누고요. 파프리카는 이렇게 뒤집어서 썰어야지 이쪽 면으로 하게 되면 잘 칼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면 됩니다. 대파 반 대 사용합니다. 대파는 어슷 썰어주세요. 20분이 지났습니다. 이걸 꾹 짜야 됩니다. 아따, 물이 그냥 쭉쭉 나오네요. 이렇게 한 주먹씩 쥐고 힘을 좀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진짜 쫄깃쫄깃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물이 이렇게 건건해 보잖아요. 이 물이 들어가면은 질척거리고 가지가 쫄깃쫄깃하지가 않습니다. 팬에 가스불 켜줍니다. 그리고 식용유 2스푼 정도 이렇게 살짝 두르고요. 이렇게 팬이 가열되면요, 양파, 마늘, 청양고추를 같이 볶아줍니다. 이렇게 1분 30초 정도 볶았잖아요. 마늘도 노릇노릇 될라 말라 할 때 이때 물기 짠 가지를 넣어줍니다. 가지하고 같이 볶아서 수분감을 날려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지가 쫄깃쫄깃해집니다. 어느 정도 가지가 쫄깃쫄깃해졌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양념을 해주면 됩니다. 진간장 한 스푼, 굴 소스 한 스푼, 아까 소금으로 간을 했기 때문에 진간장하고 굴소스는 한 스푼만 해야 됩니다. 많이 넣으면 짭니다. 그리고 비장의 무기 양파청 한 스푼 들어갑니다.
이 양파청이 들어가면요 고급진 맛이 나거든요. 양파청이 궁금하시다면은 우측 상단에 링크 했으니까 꼭 확인해 주세요. 양파청이 없으신 분들은 물엿 한 스푼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살짝 한번 섞어 준 다음에요 썰어 놓은 파프리카 빨간 거 넣고요 대파를 넣어 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불을 중불로 맞추시고요 맛있게 볶아 주면 됩니다. 파프리카 대파를 넣고 중불로 1분 정도 볶았으면은요 감칠맛을 위해서 멸치액젓 딱 반 스푼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감칠맛이 확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볶은 다음에 참기름 딱 반 스푼만 넣습니다. 고소함을 위해서 참기름 넣는 거니까 막 많이 넣지 마세요. 그 다음에 통깨로 마무리 해주면 됩니다. 한 스푼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살짝 볶아주면은 그야말로 돈 주고 사먹을 수 없는 기가 막힌 가지볶음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한번 때깔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혀 보죠? 드디어 가지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소금과 물엿을 넣어 수분을 쫙 빼내어 쫄깃함을 주는 겁니다. 아직까지 가지가 흐물거린다는 선입견이 있어 싫어하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이번 가지볶음만큼은 진짜 보물을 찾았구나 할 겁니다. 요리는 즐겁게, 맛은 최고로. 지금까지 김대섭 셰프였습니다.